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공기질 측정기가 공기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기준치 2배,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도 기준치 2배, 4오미꺼도 지금 1.38이 나오는데 안 좋다고 나옵니다.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짜잔 있군요. 에어컨을 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에어컨을 틀어볼게요. 에어컨 틀었습니다. 저희 답이 없어요. 예. 리모컨도 답이 없네. 리모컨 고장이 났나? 허허. 뭐야, 파워 냉방? 이제 됩니다. 왜 꺼졌나 했더니 이게 오래간만에 켰다가 리모컨이 좀 어쨌거나. 아무래도 환기하기도 어렵고 뭐 답이 없어요. 그냥 환기 시스템이 그 자꾸 수동이 안 되고 자꾸 꺼지고 에어컨을 송풍으로 틀어볼. 여기 보면 공기청정 기능이 있네요. 공기청정 기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공기청정이라고 들어왔어요. 냉방은 제가 바꿀 수 있나 봐요. 날씨가 추우니까. 인공지능, 공기청정, 희망 AI, 제습 기능이 있고요. 송풍 기능이 있습니다. 송풍과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요. 저걸 돌리면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니까 상태가 좀 나아지려나 싶어가지고, 나아지겠죠, 당연히?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참, 별걸 다 해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온도 조절? 파워 냉방? 바람 세기.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할수 있고, 세게 할수 있군요. 이쪽은 차이가 좀 있는데, 저 사오미 거는 별로 차이가 좀 없습니다. 가장 세게 틀었는데. 다 틀어보기로 했어요. 환기 시스템은 왜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에어컨 시스템하고 같이 결합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전에 제가 환기 시스템을 틀어보니까 거의 에어컨 비용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
에어컨보다는 좀 적게 나올까요? 환기 시스템은 하루 종일 돌리는데 비용이 적은데 에어컨은 잠깐 트니까 그럴 것 같네요. 지금 등산 지은 지 5분이 넘었네요. 그래도, 이거 뒤에다가 같이 보이네요. 이야. 지금 잘안 떨어지는데요? 에어컨을 한참 틀어놨는데도. 에어컨 실외기실 자체가 막 엄청난 안 좋은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런가.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계속 틀어보고 한 10분 있다가 또다시 촬영해서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10분씩 있다가. 한참 틀어서 또 해보고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부활이었습니다.